안녕하세요. 붓다움입니다. 오늘은 목련꽃과 홍여새를 그려볼 거예요. 도화는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여치의 화조화에서 가져왔고요. 지난번처럼 확대 복사하였습니다. 그럼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 제일 처음에 도안을 그려야 하는데 나무 먼저, 그리고 꽃, 그리고 새 순서로 도안을 그렸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채색을 해볼게요. 호분색으로 꽃과 새의 배부분을 먼저 칠해주세요. 호분 색상은 옅은 농도로 두세 번 정도 올려야 얼룩이 지지 않고 예쁘게 칠해집니다.
나뭇가지는 황토의 대자를 넣고 호분을 살짝 넣어서 칠해주세요. 꽃받침은 황토에 호분을 넣고 칠해주시고 나뭇잎은 야겹에 황토를 넣어서 칠해주세요. 새의 배부분은 호분으로 한 번만 칠해주세요. 머리털과 날개 부분은 황토에 호분을 넣은 색으로 칠해주세요. 깃털 아랫부분은 호분에 먹을 조금 넣어서 회색을 만들어 칠해주세요.
홍여새 턱 아래 털과 눈 부분도 회색으로 칠해주세요. 대충 1차 색을 칠해줬으니 2차 색으로 넘어갈게요. 나뭇잎은 녹청에 먹을 넣고 발임해주세요. 꽃받침은 대자색상에 황고동색을 넣어서 발임해주세요. 꽃잎은 황토 약엽 대자, 이 세 개의 색상을 물을 많이 넣고 섞어서 발임해 주세요.
나뭇가지는 대자 색상의 먹을 넣고 발임해 주세요. 나뭇가지 발임하던 색상의 먹을 조금 더 넣어서 나뭇가지 무늬를 넣어주세요. 나뭇가지 무늬 넣는 방법은 지난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나무의 옹 이 부분도 윗부분만 살짝 발임해 주세요. 황토에 호분을 넣은 색상으로 새의 배를 발임해 주세요. 새의 날개와 머리 부분은 봉채 대자 색상으로 발임해 주세요. 깊이감을 위해서 조금 기존 색에다 더 먹을 넣어서 발임해 주세요. 이제 새의 털을 그려볼게요. 새의 털은 아주 가늘게 여러 번 치는데요. 황토에 호분을 넣은 색상으로 배 부분에 털을 쳐주세요. 그리고 황토색으로 한 번 더 털을 쳐줄게요.
날개의 검정색 부분을 먹으로 칠해줄게요. 양홍색으로 날개의 아래쪽을 칠해주세요. 황토색으로 한 번 더 털을 그려줄게요. 봉채 대자 색상으로 부리 아래쪽 털을 그려줄게요.
새 날개의 진한 부분은 대제목을 넣은 색상으로 진한 부분만 털을 쳐줄게요. 호분으로 부리 아랫부분과 날개의 끝쪽에 있는 하얀 무늬를 칠해주세요. 목련꽃은 호분으로 역발임해 주세요.
바림 색상으로 목련꽃 라인을 그려주세요. 녹청의 먹으로 나뭇잎 잎선을 그려줄게요. 꽃술을 그려볼게요. 작은 산을 그려서 양홍으로 아랫부분만 살짝 발임할게요. 그리고 그 위에 양홍색으로 꽃술을 그려주세요. 마지막으로 태점을 찍을게요. 맨 먼저 먹으로 못생긴 원을 나뭇가지 여기저기에 찍어주세요. 그리고 그 위에 백록색으로 다시 한번 찍어주세요. 이때 검은 먹색이 살짝 보이도록 찍어주세요. 지금까지 수고하셨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